지금 소리 아까 소리 지르신 어디 계세요? 오 하고 소리. 네, 일로 오세요. 네, 저 오늘 상품권 많이 드립니다. 네, 선물 드립니다. 빨리 가져가세요. 오, 네. 지금 또 어떤 상품이 나올지 몰라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약한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앞에 나오셔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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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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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아, 오늘 고향 뭘까요? 고향 춤. 네, 그 다음에 에 미치다. 네, 여기 써 있었죠? 네, 맞습니다. 우리 고양시 무용협회, 네, 예, 우리 준비한 고양 춤에 미치답니다. 네, 고양 시민과 춤으로 하나, 예, 이걸 모토로 해가지고요. 우리가, 두 번의 공연을 할 건데요. 오늘은 첫 번째 공연, 11월 11일 토요일 3시, 오늘 이쪽에서 춤으로 하나, 춤에, 사랑, 애자, 고양.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장을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추우시죠? 추우시죠? 네. 그러네요. 예술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느껴지시나요? 네. 지금부터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춤을 한번 관람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몽운 아트 컴퍼니의 판꿋이 되겠는데요. 몽운 아트 컴퍼니는 꿈속의 넋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풍물 연희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단체로 감화학이라는 활발한 영역까지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두 번째는요, 댄스 오리진이라는 무용단체입니다. 춤이 곧 생활이 된다는 세상 만들기를 목적으로요, 윤세희 선생님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한국무용단체입니다. 군대 다수의 공연에서 호평을 받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정제만유 태평무를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아름드리 무용단입니다. 아름드리 무용단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고양시의 자랑 우리 고양 예술고등학교 예 무용과 학생들이 네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인데요. 네, 여러분 그 친구들이 오늘 기다림 꽃 동백 예, 이런 작품을 선보이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어떻게 해야 되죠? 뜨거운 박수로 어떻게 해야죠? 네, 뜨거운 박수로, 네, 우리 무용수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Thank you.